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인천항 배후부지 골든하버 첫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됐는데 인천항만공사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 민간사업자 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2024 인천 송도 국제마라톤 대회가 6일 오전 인천대 송도 캠퍼스 주변 도로 등 송도 국제도시에서 개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2026년 7월 1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검단, 영종, 재물포구가 모두 신청사 건립 없이 임시청사체제로 출범할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인천시 관계자가 2027년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사육 중인 식용견 처리를 놓고 식용견 개체수는 식용을 통해 줄이겠다고 언급해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정평이 나 있는 송도 국제마라톤은 2010년 시작됐으며 참가자들은 인천대와 솔찬공원,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아트센터 인천, 송도 국제캠핑장, 그리고 담수 유수지 등 코스를 따라 달리며 바다를 보는 즐거움도 만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스 출발 지점에 위치한 인천대를 비롯해 가천대, 연세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 송도 국제도시의 둥지를 튼 교육기관의 학생, 교직원이 대거 참가했으며 송도의 사업장을 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포스코 ENC,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기업 단위 참가자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달리기 열풍을 반영한 듯 지난해보다 참가자가 많았고 행사장 여건과 대회 안전을 고려해 참가 접수를 조기에 마감했는데 인천대는 송도 캠퍼스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참가자 편의를 높였으며 경찰과 소방을 비롯해 지역 의료기관이 응급차와 인력을 보내 안전한 가운데 대회를 치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7년 2월 발효될 개 식용 금지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종식, 도살, 개를 식재료로 한 조리, 가공한 식품의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3년의 유예 이후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사육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8월 5일까지 개 사육 및 식용 관련 업종의 신고와 폐업, 전업 등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신청받았고 총 219개소가 신고를 마쳤으며 시는 올 연말까지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국비 포함 총 27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개 식용 관련 업종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시가 내놓은 대책이 개 식용 종식법에 앞서 보호센터 확충이나 입양 등의 방법이 아닌 3년의 유예기간 식용이 가능하니 식용으로 개체수 증식을 막겠다는 점이며 시 관계자가 동물보호센터 확충 계획은 없고 현재 식용 금지 특별법이 발효될 2027년 2월 이전까지는 식용이 가능해 식용을 통해 개체수를 줄이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